안녕하세요 여러분, 꿈나나 박재희입니다. 예전부터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심미안,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아는 안목, 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교육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심미안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심미안을 높일 수 있는 건지, 예쁜 머리가 디자이너들도 모를 수도 있고, 헤어를 많이 봐야지만 헤어에 보는 안목이 드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는 안목은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심미안은 예술적 감각이나 미적 판단력을 의미하거든요. 내가 하는 일에 이것을 참고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체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건강해지고 그리고 점점 탄탄해지고 이런 게 있듯이 마음도 운동을 하거든요. 되게 예쁜 여자를 보거나 멋진 남자를 보거나 아니면 또 내가 좋아하는 차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옷을 보거나 다양하게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마음이 동요되고 약간의 두근거림, 설레임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운동이에요. 마음의 운동을 많이 하면 보는 눈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미적 판단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구매를 하거나 선택을 할 때도 가장 예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그러면서 고급스러운 안목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그 신비한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번 읽어보고 미학 오디세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러면 신비한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약간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고대 시대 때부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다음에 플라톤이 미는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예술, 디자인, 건축, 사진, 패션, 요리까지도 아름다움을 보는 안목들이 너무 중요해지는 시기다. 우리가 디자인의 3대 요소가 형태, 질감, 그리고 색깔이거든요. 여기다가 신미안의 구성 요소는 공간만 더하면 돼요. 미술을 본다, 아니면 건축을 본다. 다 어느 공간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까지도 생각을 하면 신미안을 높이기 위한 구성 요소가 갖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미안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관찰력을 되게 향상시켜야 되거든요.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건 자연? 산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곡선을 타잖아요. 그럼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리듬이라고 한대요. 이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운동이 된다고 하거든요. 두 번째, 예술 교육을 얘기해 본다면 미술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음악사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문학을 통해서 예술을 배울 수도 있고 이걸로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비평적 사고에 대해서 훈련하면 좋은데요. 나는 어땠고 내 감정은 어땠고 그 보는 순간에 그 눈썹, 그 터치, 나의 마음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작품의 미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게 왜 아름다운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설레어 하는지, 나의 감정을 한번 논리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걸 표현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더 체크하면서 내가 보는 눈이 점점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토론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인스타에 신미안 교육 올렸더니 어떤 분이 신미안은 후천적으로 는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는 후천적으로 는다고 생각해요.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술품을 보고 나서 계속적으로 누군가와 서로 토론해보는 시간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는 창작활동이에요. 알고는 있어, 근데 나는 못해. 못해도 돼요. 사실 못해도 되는데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조각도 한번 배워보고 그 다음에 사진도 직접 한번 찍어보면서 예술활동에 직접적인 참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신미안 높이기에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100번 그냥 보는 것보다 직접 해보면 아 이게 이래서 어려운 거구나.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좋아하는 악기를 하나 생각해서 저는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신미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생각과 그 신미안 수업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말씀드렸고요. 전시 많이 보시고 마음의 운동을 많이 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 신미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의 질이나 행복감이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예뻐져야 되는 분들이니까 더 신미안 높이기에 한번 신경 많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